최후의 만찬. 가을절 명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러분과 이 가을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가을절 음식의 참뜻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세요? 오늘따라 예수님 표정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셨어요.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결코 포도주 미는 것은 마시지 않을 겁니다. 포도주 좋아하시잖아요. 마시지 않으시겠다니.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해주세요. 빵을 나눈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었어요.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약속의 잔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피를 흘립니다.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다니요. 왜 자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세요? 나를 잡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요? 예수님을 잡아넘길 사람이요?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만 그를 잡아넘기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설마 자네야? 아유, 무슨 소리. 난 아니라고. 예수님, 전 정말 아닙니다. 아시죠? 하여튼 우리 중에 누구든 그러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고. 배신이야, 배신!